다람냥이다라. 오늘은 평소처럼 하이텐션에 호들갑 떠는 그런 영상이 아닌 차분하게 우리 토리들 댓글에 답변도 해주고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언니가 말하면서 이거 플레이하는 멀티가 잘 안 돼서 하다 보면 손이 좀 버벅거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우리 토리들이 이해해줘. 먼저 사랑하는 우리 더 토리다람 다이아몬드 선샤인 클라우드 퍼플 센세이션 이피들. 오랜만에 우리 토리들 플레임 불렀네. 오늘도 다람냥 영상을 클릭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구독자 4명일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44만 명의 토리들이 생기다니 정말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아. 나의 첫 구독자셨던 보틱토님은 아직도 나의 영상을 보고 계실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댓글 보면 생일이라는 토리들이 진짜 많은데 언니가 한 명 한 명 답글을 다 달지 못하지만은 진짜 다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맙고 언니 영상 재밌게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와 클라우드. 그리고 감기 걸렸거나 아픈 토리들 밥도 잘 챙겨 먹고 약도 잘 먹고 빨리 나. 토닥토닥. 요즘 많이 달리는 댓글에 보면은 언니 액티통 바꾼다면서 왜 아직 안 바꿨어? 라는 질문이 진짜 많거든. 언니가 통을 하나 새로 사오긴 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아. 어디 갔지? 이건데 이게 손잡이도 없고 이게 기존 거랑 똑같이 매끈매끈하고 손잡이도 없고 그냥 사이즈만 좀 작아져서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 근데 괜찮은 게 있나 계속 찾아보고 있어. 13년째 슬라임 접기에 달인 영상에 13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본 토리들도 많았는데 그게 그냥 말하다 보니까 13이라는 숫자가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어. 뭔가 13년 동안 접고 있다 이러니까 뭔가 입에 착 붙지 않아? 왠지 모르게? 언니 먹는 것만 나와서 애기 유튜버인지 까먹었어. 다이어트 한다면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언니 다이어트 한다며 오늘도 영상을 핑계로 먹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다람냥. 다이어트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요즘 다람냥의 그 뇌구조를 한번 내가 그려보자면 자 한번 요렇게 놀랍겠지만 얼굴, 눈, 코, 입 지금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잖아. 나의 뇌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진짜 한 요만큼 이만큼이 이제 영상 엔터리 이렇고 그 다음에 한 요만큼이 운동. 아 아니다 아니야 한 요만큼? 요만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요만큼 요만큼이 운동 그 다음에 한 요만큼이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 요만큼이 BTS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이 먹을 거. 아 BTS보다 가족, 친구들이 좀 많긴 하다. 요만큼 더 크게. 근데 이 먹을 거의 이 비율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항상 배가 고파. 아니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식단을 진짜 잘 먹긴 하거든. 닭가슴살, 샐러드, 계란, 감자, 고구마, 뭐 두부, 고기, 요거트 뭐 등등등등. 이게 배는 부른데 말이지 이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헛헛함. 이 뭔가 입이 심심하고 달달구리한 게 계속 땡기고 기름진 튀김에 뭔가를 먹고 싶은 그런 헛헛함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이 자꾸 이렇게 먹을 거 생각이 가득하니까 영상에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영상 핑계로 이렇게 달달구리들을 계속 먹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운동도 막 일주일에 PT 3번씩 받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응, 근데 살은 잘 안 빠져. 괜찮아. 대신 좀 뭐 건강해지고 체력이 좀 좋아진 느낌이랄까? 우리 토리들도 너무 마르고 날씬한 것보다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하고 튼튼한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예뻐지는 비결이라는 거 있지 마. 그리고 많은 댓글들이 쉐이빙폼 뚜껑만큼 넣어 슬라임 만들어주세요. 액티 한 통 슬라임 만들어... 아이 뭐야. 잠깐만. 액티 한 통 슬라임 만들어주세요. 인싸 다람냥, 아싸 다람냥 슬라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컵에 슬라임 만들어줘. 등등등등 정말 많은 요청이 있는데 언니가 이걸 다 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우리 토리들이 올려주는 요청이나 댓글 보고 진짜 많이 아이디어를 얻거든. 다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진짜 가끔 드물게 뭐 하는 거임? 요즘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라는 악플이 진짜 가끔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가끔 달리긴 하거든? 근데 우리 착한 토리들이 대신 쉴드를 해주고 언니 악플 신경 쓰지 마 해줘서 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진짜 우리 토리들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다 하는 것 같아. 다들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진짜 우리 토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 꺼내 보이면 언니 뭐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토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거든. 진짜 우리 토리들 좋은 것만 보고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언니가 다음 영상은 평소 같은 텐션의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 다들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모두 모두 사랑해. 안녕. 아 근데 이거 플레이하면서 말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다. 손이 너무 많이 버벅댔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쭉쭉 책상에 밀리는데.